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미국 포브스지에서 아시아 30세 이하 리더로 선정한 스타트업의 대표들과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간담회에서 청년 스타트업 대표들은 혁신적인 창업 스토리를 생생하게 소개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청년 창업의 어려움과 정부에 대한 정책 건의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했는데요. 중기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현장 소통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지난달 발표한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현장 집행 과정도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동규 기자입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세계에서 인정받은 청년 스타트업들과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2021 포브스 아시아 30세 이하 리더로 선정된 대표 3명과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CES 2021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4명의 대표가 함께한 이번 간담회는 창업자들의 혁신적인 성과를 격려하고 창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혁신을 해나가는 아이디어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또 이렇게 사업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가지고 계셨던 여러 가지 노하우를 좀 배우고 또 공공 부분에도 그걸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좀 적용시켜 볼 만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런 게 궁금해서 우리나라 제도상의 문제라든가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 느끼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인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건 상당히 괜찮고 이런 건 좀 문제다. 이제 그런 것도 좀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이번 간담회에서 청년 스타트업 대표들은 먼저 각자의 생생한 창업 스토리를 전했습니다. 저희 디보션 푸드는 현재 해외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식물성 대체육을 2017년부터 연구했던 회사고요. 기존의 미국의 제품들은 식물성 대체육이 환경을 생각해서 제품을 만들었지만 사실상 칼로리가 높고 영양소가 사실상 인간에게 이로운 영양소로만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환경을 생각하면서도 소비자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초점을 맞춰서 제일 첫 번째로는 저희는 개인 맞춤형으로 영양제를 매일 제조해주는 그런 홈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가전기구에서 매일매일 잉크 카트리지처럼 이렇게 영양제를 넣으면 내 상태에 맞게 이렇게 매일매일 이제 나만의 영양제를 제조해주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고 있고요. 특히 권 장관은 기존 간담회 방식을 탈피해 직접 진행자로 나서 간담회를 이끌었고 이를 통해 스타트업들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네 번 실패했을 때 몇 번째 실패했을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세 번이나 했는데도 안 됐으면 과연 네 번째 했을 때, 다섯 번째 했을 때도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좀 막연한 두려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런 창업을 하는 게 굳이 성공을 하던 성공하지 않던 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뭔가 세상에 펼쳐보는 게 너무 즐거웠어서 단톡을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으신 거 맞아요? 아, 네, 맞습니다. 원래 이제 대학 시절에 공부를 하다가 사실 모르는 게 있으면 교수님께 막 메일을 보내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사실은 이메일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톡방을 좀 더 우리 학습 환경에 또 멘토링 환경에 최적화시켜서 만든 게 지금의 클래스룸입니다. 또 이 자리에서 청년 대표들은 규제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토로하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영양제를 매일매일 다르게 이제 드리잖아요. 근데 영양제 관련돼서 그 규제를 보면은 하루에 몇 알 이렇게 써야 돼요. 1일 1알, 1일 2알 딱 정수로 쓰게 돼 있어요. 그건 옛날에 기술이 발전이 안 됐을 때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놓으신 거죠. 근데 지금은 기술이 다 이제 발전이 많이 됐고 아울러 청년 창업의 어려움과 정부에 대한 정책 건의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패스트 팔로우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그냥 정부 지원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디서 검증된 거 미국에서 어디 잘 되고 있다. 문제는 패스트 팔로우가 나쁜 건 아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는 해외로 진출이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해외에 이미 있는 걸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한 거니까 좀 이상하더라도 아니면 해외 없더라도 좀 그런 걸 할 수 있는 어떤 트랙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초기 창업에 대한 프로그램은 더 많아졌고 투자도 받기 쉬운데 그 다음 스텝이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분을 희석하지 않고 뭐 대출을 운영 자금이나 시설 자금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집행하는 금융기관에서는 스타트업은 담보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게 가장 큰 허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좀 해결하면 좋겠고요. 한편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와 같은 현장 소통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 창업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난 5월 28일 발표한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현장 집행 과정도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ESTV 뉴스 이동규입니다.